지난 6월 북미의 쇼팽 콩쿠르로 불리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이후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우유권이 다음 달 수원을 찾는다. 콩쿠르 우승 이후 국내에서 몇 차례 협연은 있었지만 자신만의 독주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12월 17일 대극장에서 선우예권의 슈퍼피아니스트 시리즈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피날레 콘서트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선 이후 2년 만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찾는다. 선우예권은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고른 곡들은 역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프로그램. 리사이틀 장소인 대극장을 고려해 스케일이 큰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9번과 특유의 깨끗하고 폭발적인 연주 스타일을 잘 선보일 수 있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소나타 라벨의 나발스를 각각 선곡했다. 선우예권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방돈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1위 수상, 2015년 인터내셔널 점원 피아노 어워드 한국인 최초 우승 등 7개의 콩쿠르 우승을 거머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 국제 콩쿠르 최다 1위 입상 기록을 가진 동세대 최고의 실력파 피아니스트이다. 예원학교, 서울이고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 줄리아드 대학원, 베네스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을 거친 뒤 현재 하노버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며 2017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콩쿠르 앨범을 발매했다. 특히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지난 3월 연주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관객들에게 양질의 음색을 선사하기 위해 구입한 스타인웨이 피아노와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타인웨이는 정확한 반응 속도로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아노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슈퍼피아니스트 시리즈를 기획해 스타인웨이와 최정상 피아니스트의 만남을 주선해왔다. 지난 6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슈퍼피아니스트 시리즈 오프닝 무대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선우예권과 정확한 음정과 빠른 반응 속도, 피아니스트의 리드에 완벽히 반응하는 스타인웨이가 만나 만들어낼 폭발적 시너지가 기대를 모은다. 선우예권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가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오랜만에 오르는 무대라 많이 기대하고 있다.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정재훈 사장 역시 최고의 피아노가 최고의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을 만나는 무대라며 반 클라이번 무대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여 감상할 수 있는 무대는 바로 이번 공연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